아이 가시. 안녕하십니까. 제가 밀자경 유튜버 유튜브계의 필수 소비제 유튜브계의 화창한 날씨가 되고 싶은 남자 전남 유경호입니다. 아, 날씨가 며칠 동안 계속해서 우중충합니다.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거두절미 바로 달려볼 오늘의 컨텐츠. 그 누구도 원한 적 없고 그 누구도 바란 적 없으면 그 누구도 보고 싶어 하지 않고 자기 자신 그 본인조차도 하고 싶지 않은 컨텐츠 삼시세끼. 어? 바로 가 보자고. 예, 미션 있어. 뭔데? 후루룩 쫓아 안 되고 먹기. 그럼 어떻게 먹는데? 그게 어때? 약은 없어. 아침부터 바로 육개장. 또 라면만 먹으면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계란 후레이. 반숙으로 내주시고 다 말면 물 빼주고 절반 정도 버려줄게요. 물 버리고 면만 여기다 옮겨 담아서. 다 먹었습니다. 유피디 밥 다 먹었어? 응. 좀 들어봐 이제. 그럼 나 좀 찍어봐. 수프 반만 넣습니다. 참기름 살짝 한 바퀴 쫙 둘러주고 이렇게 쏴. 비빔밥 아니야, 이런 건? 봐봐, 여기서 노른자를 싹 이거 좀 보세요. 와, 노른자 쫙, 이 노른자를 비벼주는 겁니다. 어떨 것 같아? 맛있을 것 같아. 예스. 좋아. 맞아 이게? 영혼이 없어요. 이거 보세요. 비빔면. 맛있어? 솔직하게? 응. 한 번 더 먹어보고 얘기해 줄게. 이렇게 먹을 필요가 없어. 왜? 그냥 먹는 게 제일 맛있어. 먹을래? 어. 그냥 먹는 게 제일 맛있어. 이렇게 잘. 이럴 필요가 없단 말이지. 어때? 그렇네. 뭐가 그래? 뭐가 더 맛있는 것 같아? 이거 원래 먹는 거. 이게 또 매워. 왜? 좀 더 줄까? 응. 맛없는데 왜 자꾸 맛있는데 잘해. 너 스타일이야? 나 스타일은 아니야. 10점 만점에 가요. 10점 만점에 어. 5점. 뭐 별로 뭐 그 메리트가 없어. 왜? 더 먹을 거야? 응. 너 10점 만점에 몇 점인데? 9점. 오. 너를 위한 아침이네. 근데 저기요, 저 밥 먹지 않았어요? 선생님? 예? 배고파. 더 먹을 거야? 응. 아침 육개장 컷. 구도시에 살다 보니까 다이소 하나를 가기 위해서도 차를 한참 동안 타고 와야 되는 이러한 불편함. 주차비도 아낄 겸 이 공원에다가 차를 댔는데요. 어우 춥네요. 날씨 굉장히 을씨년스러우면서 다이소를 가기 위해서 시내로 온 김에 점심은 외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가성비적인 저희는 항상 여기
나오면 자주 이용합니다. 가격 대비 만족도가 높은 곳이거든요. 시긴나 맛있겠는데. 칼국수 2인분, 만두 2인분. 칼국수 하나에 만두 2개? 왜? 칼국수 2개? 아니야. 다 먹지도 못해. 만두 크다야. 그 정도 같은데 만두? 그니까 간장 이래가지고 이제 속 꽉 차있다. 유일하게 단무지 먹을 때잖아. 만두, 짜장면 먹을 때. 벌써 두 개째 들어가죠. 이게 바로 내 실력. 나 혼자 다 먹어야 돼? 나 먹을 건데. 맛있는데. 우와. 미쳤어. 맛있다. 맛있네. 만두피가 얇아서 좋아. 만두피가 너무 얇아. 만두피가 뭐야? 이거 껍질. 딱 이래가지고. 네. 자. 소금까지. 시원해. 아 이거 안 먹어. 이런 식으로. 아. 만두 먹어. 좋아. 육수. 어우. 이거 안 될까요? 시원하다. 시원하고 맛있겠네. 땡큐. 맵겠다. 해야죠. 만두 하나 더 들어간 거. 만두 한 개 더 들어갔다. 응. 한 개 시킨 게 맞네. 사실 두 개 먹는 거. 양만 평균. 양 많네. 껍데기는 얇고 안에 꽉 차 있고. 아. 아 배부르다 벌써. 아이 바로 입지 뭐. 뭐야? 와, 리필 서비스. 엄청난 리필인데요. 이거. 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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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예. 예. 리필 너무 심한데. 뭔데? 야, 쪽집게 찾아봐. 쪽집게? 어떻게 생긴 건데? 이거 찝는 거. 찝기 같은 거 짜잖아. 집게. 어떻게 보면은 다이소에서 물건을 사기 위해서 시내까지 왔는데 결국에는 다이소에서 원하는 물건을 찾지 못하고 허탕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원하는 물건 자체가 없네요. 아예 자체가 안 들어가네요. 아예 자체가 안 들어가. 오 저녁 삼겹살이. 볶음면 물 싹 빼주면 또 두 개 너무 많은데? 돈이 먹는데 매워 이거? 나 매운맛 하는 거는 제대로 하고 있는 거라. 신라면보다 매워 저렇게 먹는 거? 신라면? 신라면을 여기에 갖다 댄다고? 와 좋다. 삼겹살과 불닭볶음면 다 비비고 한 줄만 먹어봐. 근데 너의 반응을 한번 지켜보고 싶다. 도전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와, 식감부터 겁나 빨라. 식감부터 공격적이지. 아니 너무.
자르면 되겠지. 이 정도는 먹어야 돼. 에바 참치스러운데 이거. 아니 그러고 삼시 세끼 다 면이네. 그래 그게 컨셉이야. 나 한 면부터 겁나겠죠? 매워? 밥 먹어. 아빠 안 매워? 어 매워. 한 면만 더 줘봐. 괜찮아? 어 매워. 이 한 면이 엄청 매워요. 알았어. 아 이걸 안 했네. 왜 이래? 정신 안 차려? 쏘리네. 오늘도 정말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엄마 짠 안 해? 응응. 한잔 하십시다. 고생 많았습니다. 짠. 아. 한 면만 두자. 아? 한 면. 아니 그냥 좀 먹어라 들어가서. 자. 아니 허전하네 이제. 소리가 안 들리니까. 허전해. 환청이 들리는 것 같아요. 친구 소음을 아쉬워하네. 지금도 환청이 들려 이제. 그 중독돼 있었어 그 소리에. 그지? 너무 그 백색 소음처럼 이제 어느 정도 즐기고 있었는데, 왜냐면 그게 이제 친구 소음이 리듬에 맞춰서 치다 보니까 오케스트라. 오케스트라처럼 리듬에 맞춰서 친구 소음. 딴딴딴딴딴. 그런 리듬의 층간 소음을 듣다가 이제 조용해지니까 허전한데? 밥으로 배 채우는 게 아니라 나는 아니 밥으로 배를 채운다고? 밥으로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밥으로 배를 채워서 버렸어. 밥으로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물로 배를 채우는데. 아 그래, 밥으로 배 매운 거 먹으니까 그렇지. 물 시금치 먹어. 시금치 많이 먹어야 근육 생긴다. 맵지? 정신 못 차리겠지? 얼굴 붉은데니? 아빠는 안 매워? 걔들 만한 정도? 아, 그 신라면 레더 그게 매운 게 맞네. 그거랑 이거랑 맵기 비슷한 것 같다. 맵겠네. 이 엄청 맵더지? 그거 먹어 나 콧똥 쌌어. 저... 귀 시뻘개졌다. 응. 야 니 얼굴 터질란다. 그만 물어. 맛있다고? 응. 근데 매워. 건더기 드세요. 에? 건더기. 더 매워요. 나 안 맵게 할 방법 한 게 있는데. 뭐? 어떻게? 응? 네? 엄마가 뽀뽀해 준다. 아니, 뭔 소리야. 극렬하게 거부하는데? 이건 진짜 사실인데, 진짜 매운 거 먹을 때 있지? 응. 김치 먹으면 안 매워. 진짜. 처음 들어보네. 응. 진짜로. 밥 먹어야 돼. 어, 밥 먹으면 매워. 나왔어. 밥 먹어야 탄산음료 먹었어. 나왔어. 실험에 나왔다니까. 김치 먹으면 안 맵다니까. 우리 반 학생 40명을 대상으로 내가 실험 다 끝낸 작품이야. 피똥산다 이 대일리. 아 뜨거. 하나 뜨거. 뜨거. 이 입이 매워서 뜨거운 거야. 매울 때 김치를 먹어. 안 매워. 아이. 매울 때 닌겔 한 잔 꽂아주고. 그러니까 입이 매울 때 김치 싹 들어가 주면은 바로 중화되거든. 나 저번에 신라면 먹을 때 피똥 쌌잖아. 아 피똥이 그만해라. 밥 먹는데. 아 먹은 먹을수록 근데 맵다. 아니 입이 쫄깃했어. Are you serious? 매운 거 먹을 때 양파 먹으니까 양파의 매운맛 하나도 안 느껴지고 단맛밖에 안 느껴지는데. 양파 설탕이네 그냥. 새로운 또 발견을 했다 내가. 그게 아니고 이 양파가 안 매워. 아 불닭볶음 나의 상대가 안 되는데. 불닭볶음은 이긴 그럼... 사나이로 나를 인정해 주길 이제 앞으로. 매울 때 파김치. 코딱까지 나왔으니까 소리 닦아. 안 맵다면서 뭐 자꾸 뭐 질질 흐르대. 화생방인데 이거. 아 세척하다가 이거 죽겠네. 아 매워. 아 고기 잘 먹냐 오늘? 이게 먹는 게 이제 장난이 아니야. 이제 식비 날랐냐? 와 내가. 야 근데 머리 좀 잘라야 되겠다. 와 머리 너무 더러운데. 잘라. 머리 잘라서 해. 더러운 머리털을 위하여. 자 오늘 이렇게 급하게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집안의 분위기를 위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삼시세끼 잘 먹었습니다.
욕을 잘 먹었네. 자, 저는 생각이 안 나잖아. 왜 이럴까? 아니 흰머리가 너무 많다. 아, 근데 진짜 많다니까. 눈썹 좀 해야 되겠다. 어? 아니, 흰머리 장난 아니야, 욕 속에. 할배야, 할배. 심한데? 보자. 너무 엄청 급해가. 여기 봐봐, 흰머리. 머리 자르고 와가지고 그거 뭐 염색 한번 해야 되겠다. 아까 아. 다이소에서 그거 있던데, 염색약 빗 있던데. 자, 저는 또 다음 오늘 앉아. 오늘도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재밌고 유쾌한 모습 그리고 높은 하이 텐션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